오늘 감자 인절미. 감자 인절미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감자는 700g. 물기가 있으면 이게 안 돼. 달라붙어서. 이렇게 부채가.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응? 좀만 해야지. 부채가. 부채가 해보지. 이렇게 한번. 다 밀려놨지. 쭉 떨어졌구네. 맞나? 너무 많은데? 그럼 600g만 하자. 물에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넣어서 조금 덮어서 이렇게 넣을게요. 물을 제가 좀 더 넣었어요. 덜 익은 것 같아서. 아니, 덜은 무엇인데? 아, 더 넣었어. 좀 더 넣어야 돼. 근데 이거 해야 돼. 자, 이거 끝이. 달렸다. 어우, 달렸어, 달렸어. 자, 물은 400ml 넣었어요. 400ml는 이제 딱 맞네. 따뜻할 때 이렇게 아껴줄게요. 좀 잘라내, 그지? 많다, 이것도. 이거 다 누가 먹으려고? 내가 먹지. 근데 식사 내용 먹으면 돼. 아니, 엄마 식사 내용을 안 먹잖아. 꿀 한 스푼. 저는 견과류를 좀 넣어볼라 그래요. 이제 호박씨, 해바라기씨, 크랜베리 두 스푼씩.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보세요. 안 넣어도 되죠? 안 넣어도 돼. 이거 넣으면 씹히면 더 안 맛있겠나. 국물 한 컵. 인절미니까 좀 해놔야 할까? 네모나게 해야지, 엄마. 네모나게 안 해도 돼. 근데 국가루 위에다 이렇게 훔쳐, 그냥. 어? 국가루 위에다 훔치라니까. 근데 그때 네모나게 하니까 얘가 힘이 없네. 그래,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묻히는 거야. 안 되겠다. 이제 끈기도 없잖아, 이게. 그러면. 동그랗게 하자. 니가 만들어. 이렇게 하면 되나? 못생겨서? 그래, 해도 돼. 원래 못생김이 맛있는 거야. 보기도 좋은 게 맛도 좋다는 건 다 옛말이라. 역시 옛말이라, 네 말이라. 맞아요. 못생긴 게 맛도 좋다는 건 내 말이라. 후에 국물 살살살살 뿌려줘야지. 안 되겠다. 내가 안 돼. 아, 맛이나 봐야겠다. 콩가루에 설탕 좀 넣어도 되겠다. 그렇게 많이 안 들어. 많이 안 들어? 여기 꿀을 한 스푼 더 넣자. 해주세요. 그만. 여기 들어가면 조금 끈기가 있지. 꿀 두 스푼. 그냥 먹은 게 나는 맛있던데 딸이 또 연유 한 뿌리 보자켰어. 뿌리 봤는데 어떤 게 맛있나 한번 먹어볼게요. 난 뿌린 거 먹어봐야지. 나도 일단 뿌리는 거 먹어볼게. 안 뿌린 건 먼저 먹어야지. 아, 그래. 뿌린 거는 다니까. 뿌리도 같아. 안 뿌리도 맛있어. 더 뿌려야 되겠다. 뿌렸는지 맛도 모르겠다. 먹어봐.
먹자. 큰 차이 없자. 더 뿌려야 될 것 같아. 조금 뿌려서 그래. 됐다. 너무 살만 팔다. 차라리 안 뿌리고 그냥 뿌라고 먹는 게 낫다. 난 뿌린다 한편. 그렇게 달기 먹고 싶은 사람은 뿌리가 더 쉬워. 그냥 뭐 먹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드시면 맛있어요. 안 뿌리고. 목매니스 잘 먹어야 되겠다. 그냥 음료로 같이 먹어야 돼. 감자감 심심한데. 딱 좋아요. 두 스푼 넣으니까 딱 좋네. 아니 소금 좀 더 넣는 게 어때? 아 됐다. 소금 아까 반 스푼 넣었잖아. 반 티스푼 삶을 때. 좀 넣은 짜게 먹어 음식을. 이게 다 MSG로 길들여진 입이라 밖에서. 근데 왜 자꾸 밖에서 사 먹어?